벌써 2022년이 반이나 지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 된 걸까요? 같이 한번 빠르게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예전부터 현충일은 음주가무를 자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자는 뜻에 많은 유흥업소들이 자진 휴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1년 중 나이트클럽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 바로 현충일이었다고 해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건 1985년부터라고 합니다.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1961년에 설립된 군사원호청이 1985년 국가보훈처로 개칭되면서 6월이 보훈의 달로 정해진 건데요. 게다가 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현충일과 6.25전쟁, 제2연평해전 등이 있는 6월을 이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해서 순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행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는 조기를 개항하고 오전 10시에는 전국적으로 1분간 경보 사이렌이 울리니까요. 놀라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 묵념을 하시면 됩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에는 현재 약 100만 평의 대지 위에 13만 8천여 위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영면에 계시고 있는데요. 아직 안 가보셨다고요? 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또는 아이들과 함께 현충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보고 느끼는 게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깃든 6월의 특별하고 값진 의미 오늘 간략하게나마 다뤄봤는데요. 우리 모두 잊지 말고 이 6월의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